맹자 등문공 상편 2장 등전공 훙 장 등전공이 죽자 등전공이 훙연을 주권을 세자 위연후 왈 석자에 세자가 연후에게 일러 말하기를 전일에 맹자 상여하 언어 송이 오신을 맹자가 일찍 나한테 송나라에서 말씀하셨는데 어심종 불망이라니 내 마음속에 끝내 잊지 못하였노라. 금야 불행하여 이제 불행해서 지어 대고하니 대고에 이르렀으니 오욕사차 문어 맹자 연후에 나는 자네로 하여금 맹자에게 물어본 후에 행사하노라. 장례를 치르고자 하노라. 연후 지추하여 연후가 주에 가서 문어 맹자한데 맹자께 물으니 맹자 왈 부력선호야. 맹자가 말하기를 그것 참 훌륭한 일이 아닌가. 친상은 부모의 상은 고 소자지냐니여다. 본래 자기 스스로 극진히 해야 할 일입니다. 증자 왈 생사지 이래하며 증자가 말하기를 살아서 섬기는데 예법으로서 하며 사창지 이예하며 죽어서 장례를 지내기를 예법으로서 하며 제지이예면 제사를 지낼 때에도 예법으로서 하면 가위 효이라 하시니 효도라 이를 만하니 제후질에는 제후에 관한 예법에 관해서는 오미지 하겨언이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하였지만 수연이나 비록 그렇다 해도 오상문지이로니 나는 일찍이 들었는데 3년상에 자소지 복과 거친 삼배상 복과 전죽지 식은 죽을 먹는 것은 자 천자 달어 서인하여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3대 공지하니라. 3대가 다 같이 했느니라. 연후 반명하여 그러나 세자의 사부인 연후가 복명하여 정위 3년지 상한데 3년상을 행하기를 정하는데 부형 백관이 부형과 백관들이 개부력왈 오 종국 노 선군도 다 원치 않아 말하기를 우리 종국 노나라의 선군도 막지 행하시고 시행하지 않았고 오 선군도 우리 선군께서도 역 막지 행야 하시니 또한 시행하지 않았으니 지어 자지신 이 반지는 당신의 몸에 이르러서 돌이키는 것도 불가하나이다. 옳지 못하오. 자지왈 상제는 또 기록에도 말하기를 상과 제사는 종선조라 하니 선조에 따른다고 하니 왈 오유 소수지 양이이다. 세자가 말하기를 나도 배워서 받는 것이 있어. 위연후 왈 오타이래. 세자가 연후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평상시에 미상 학문이여 일찍 학문을 하지 못했고 호치마 시검이러니 말달리기와 검술을 시험하기를 좋아하였더니 금야에 이제 와서 부형 백관이 부형과 백관들이 불아조가하니 나를 부족하게 여기니 공기불능진 어 대사하노니 대사를 극진히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니 자위야 문 맹자하라. 그대가 나를 위해 맹자께 물어보라고 했다. 연후 부지추하여 연후가 다시 주에 가서 문 맹자한데 맹자께 물으니 맹자 왈연하다. 맹자가 말하기를 그렇다. 불가 이타 구자하라. 다른 데서 방법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자 왈 군웅 것이다. 공자께서 말하기를 임금이 죽으면 청어 총재하나니 총재에게 맡겨 전달 결재를 받게 했다고 들었으니 철죽하고 상주 되신 임금은 죽을 마시고 면심 묵하여 얼굴빛을 검게 하시려 즉위 이 곡이어든 상제의 자리에 나아가 곡을 하면 백관 유사 막감 불에는 백관과 유사들이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선지야라. 그 일을 솔선해서 하기 때문이다. 상유호자면
윗사람이 좋아함이 있으면 하필 유심원자이니 아래에는 반드시 이보다 더 좋아하는 법이니 군자지 덕은 군자의 덕은 풍야여 바람과 같고 소인지 덕은 소인의 덕은 초야니 불과 같아서 초상지 풍면 불은 그것에 바람이 가해지면 필연이라 하시니 불은 반드시 쓰러진다고 하니 시체 세자하니라 이것은 세자에게 달려 있느니라 연우 반명한데 연우가 돌아가 복명하니 세자 왈연하다 세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그렇다 시성 제하라 하시고 이거야말로 진실로 나에게 달려 있다고 하고 5월 거로하여 다섯 달 동안을 염하게 거처하며 미유명계언을 명령이나 주의사항과 같은 통치 행위가 없거늘 백관족이니 백관과 족인들이 가위 왈치라 하며 모두 다 세자가 예법을 안다고 말하고 급지장하여 장례를 치르게 됨에 이르러서 사방 사람들이 내 관지하더니 다 와서 보더니 안색지 첩과 얼굴빛의 슬픔과 고급지혜에 고글함에 애통함에 조자 대열하더라. 조상하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더이다. 이 장의 요점은 당시의 혼란한 국세 정세에서 부모 상의 3년 상이 행해지지 않은 현실에 부모 상을 당한 등나라 세자가 맹자의 의견을 물었는데 맹자가 3년 상이 합당하다는 대답을 세자의 사부인 연우로부터 전해 듣고 세자는 주변에 반대 무릅쓰고 스스로 부모 3년상 예식대로 장사를 무난히 치르자 많은 신하와 백성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결국 육아의 충효 사상을 구현하는 예법이 현실 정치에서 모범적으로 잘 실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부모상이 3년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자식은 태어나서 3년 동안은 자식에게서 잠시도 눈과 손길을 뗄 수 없는 부모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상을 당한 자식은 적어도 3년은 부모의 수고와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다.